명략입니다. 이 사주는 지방에 사시는 분입니다. 어머니가 딸의 사주를 주면서 결혼 문제하고 자신과의 관계가 여러 가지 불편하다,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 하면서 저에게 의뢰한 사주입니다. 동영상을 올려주면은 딸에게 한번 보라고 하겠다. 그러니 익명을 하고 한번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저한테 의뢰를 한 사주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사주를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기사, 갑술, 개축, 정사. 그러니까 이 사주에서 저에게 질문한 것은 결혼 문제하고 결혼, 그리고 모녀지간이죠, 모녀. 모녀지간의 관계를 저에게 질문한 것입니다. 이 질문은 제가 도대체 어떤 더 구체적으로 뭘 질문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사주를 통해서 한번 유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 갑술, 개축, 정사. 사주에 일주가 개축 백호대사를 가지고 있다. 그 백호대사를 갖고 있으면 배우자 자리가 조금 불편하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축은 금의 곧장을 갖고 있다. 금 고니까 이럴 때는 어머니의 응어리 한,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축의 곧장을 갖고 있다면은 이런 경우는 학업에 대한 어떤 그런 트라우마가 있다, 학업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 자리에 인수고를 갖고 있으면은 어머니의 한, 어머니의 응어리 혹은 학업에 대한 응어리가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개축이니까 이미 그 두 가지는 좀 해당사항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사주를 보니까 옆에는 축과 술이 형을 하고 있고 합을 하고 있다. 자, 이런 경우는 합도 있고 형도 있다, 이런 경우는 현 상태 그대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언제 발발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상태는 대기 상태 있죠. 언제든지 어떤 충과 형을 합할 수 있는 그런 대기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사주에서 이것이 합이 들어오거나 또다시 충이 들어올 때는 발발한다, 사건이 터진다, 이렇게 해석해서 설명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개축을 보니까 일단 공망을 보자. 12에서 10을 빼니까 이때는 인묘공망이다, 이렇게 보겠죠. 인묘공망은 사주 원판에 없으니까 공망은 일단 이제 지났다, 이렇게 사주 원판은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것이고, 이 공망이 그렇다고 이렇게 원판에 없는데 대운에서 공망이 인묘 이렇게 들어올 때 그건 좋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천만의 말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것은 공망에서 들어와서 그런 현상이 아니고, 공망이든 흉이 된 것이 아니고, 이때 이 사주 원국에 어떤 형충합 이런 관계를 보고 설명하는 것이 맞지, 공망이다 이렇게 해서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다,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주 원판을 보니까 개축 백호대사를 갖고 있고 합도 있고 공협이 있네요. 공협, 유가 있다. 공협이 있으면 이 사주에서는 유란 글자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사주에서 유 기운 자체가 있다. 술 자체는 사술은 여기는 원진에 해당이 된다. 원진. 원진도 있고 사유축 삼합도 있고 축술형도 있고 축과 술의 형도 있고 갑기 합도 있다. 자, 이렇게 보면 이 사주는 굉장히 좀 복잡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복잡한 것은 이 사주의 주인공의 마음도 삶도 좀 복잡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이렇게 복잡한 사람은 위로를 해줘야 합니다. 자, 천간에서 개수를 갖고 있다, 비를 갖고 있다. 비인데 계절을 보니까 가을철이다. 가을철의 비, 가을철의 비니까 환영을 좀 받지 못하겠구나, 이렇게 보겠죠. 그러면 스스로의 삶 주변에 복의 기운 자체가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갑기 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예를 들면 편관, 관을 갖고 있는데 관 자체가 결혼을 상징해 주는 글자가 있는데 합으로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겠죠. 합. 합으로 있으면서 갑기 합을 하는데 이때는 묶였다, 이렇게 봅니다. 묶였는데 밑에 술을 갖고 있다는 것은 얘는
붙겠지만 토의 현상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토의 기운이 좀 강하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개수에게 토의 기운이 얘가 이렇게 있고 옆에까지 있다면, 이 정도까지 있다면, 토가 많이 있다면 이런 사주는 이성을 좀 사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아니면 이성의 유혹을 많이 받고 그 뿌리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결혼을 할 수 있는 사주의 구성은 뭐냐? 충분히 주변에 남자는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이 남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결국은 없다. 이 말은 뭐냐?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은 별로 없다. 이걸 이야기하겠죠. 자신을 찾는 사람, 자신이 찾는 사람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많이 있지만 성에 찾는 사람은 없다. 이걸 이야기해주기 때문에 이런 사주는 결혼에 대해서는 함부로 하는 것은 좀 아니다. 함부로 한다는 건 뭐냐? 조금 늦게 결혼하든지 혹은 궁합을 통해서 좋은 배필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주에서 결혼 문제를 했는데 이렇게 나와있다는 것은 전체가 토의 기운 자체가 이 정도 많이 있다면 토도 많이 있고 금도 많이 있다. 그 토와 금이 이 사주는 구획정리를 하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이 경금까지를 하게 된다면 금, 토, 토와 금의 기운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많이 있다. 금의 기운 자체도 많고 토의 기운이 많이 있다. 그러면 식신과 상관이 약하겠죠. 목과 화가 약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약하면 추진력 배포배짱은 좀 약하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태생들은 묻어가겠구나. 조심스럽게 삶을 살겠구나. 혹은 자영업에 대한 기운 자체는 조금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보면 또 이런 대운이 들어올 때 좀 상황은 달라겠지만 36세까지는 이 사주는 좀 묻어가는 유형이 있지 않느냐. 리더십을 발휘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어떤 포지션을 갖고 살아가는데 좀 약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추진하고 나갈 수 있는 이 갑목 자체가 이미 갑기 합으로써 다른 쪽 우행에 묶여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니 이 개수는 좀 답답하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31세니까 26세에서 35세 정축대운에 있는데 또다시 축이 있으면 배우자 자리에, 주거 자리에서 축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축도 똑같이 축이 두르는 것은 이 사주가 금의 기운 자체도 굉장히 많이 있다. 개수는 금의 기운을 너무 많이 받고 있다. 그럼 뭐냐? 신강해졌다는 걸 이야기해줘요. 이런 경우는 똑같은 글자가 겹치게 되면 복음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봅니다. 복음현상. 신강현상, 사주에서 신강사주가 복음을 하는 거하고 신약사주가 복음하는 게하고 천지 차이다. 신약사주는 복음현상이 일어나면 신약하니까 이로움을 얻겠지만은 신강사주는 복음현상이 일어나면 굉장히 엎드리고 달달달 구른다. 결국 뭐냐? 좋지 않은 일이 발발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26세에서 36세 사이에는 주거자리에서 어머니 곁에서 주거자리에서 분리가 될 것이다. 배우자 자리에 엄마가 앉아있고 한숨 쉬고 있는데 곧장인데 왜 한숨을 쉬고 있는가? 이 사주에서 어머니가 한숨을 쉬고 있다면 자식 문제 때문에 한숨을 쉬느냐, 아니면 지병이냐, 아니면 배우자 문제 때문에 일찍 안 좋아서 하느냐, 이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그 셋 중에는 분명히 하나가 걸려들 것이다. 그런데 아버지를 상징하는 글자는 이 사주에서 곧장이 있고 정이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좀 위험하다, 좋지가 않다는 걸 이야기해 준 것이고 축이 들어와 있으니 26세에서 36세 사이의 모녀지간은 굉장히 아픔이 있겠구나. 아픔이 있으면서 축이니까 분리, 똑같은 글자가 주거자리에 쌍둥이를 치고 들어오니 분리가 된다. 그러니까 주거 문제에서 뭔가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는 딸과 엄마의 관계에서 굉장히 모녀지간에 힘들 수 있는 상황으로 갈 것이다. 이것을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면 자연의 현상을 따라라. 만약에 이런 때 딸이 집을 나가겠다면 나가게 해주고 딸이 뭔가 하겠다면 그냥 그것을 인정해주는 수밖에 없다.
엄마가 이 딸을 잡을 수가 없다. 딸의 사주에서 복음 현상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막을 게 있냐? 그러므로 이런 경우는 알고 그냥 놓아두는 것이 상책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녀지간에 보면은 이 사주에서는 좀 힘들 수 있다. 그러면 혹시라도 이 동영상을 보시게 된다면, 따님께서 보시게 된다면, 어머니는 가슴에 한과 응어리가 많은 사람이다. 그 응어리를 갖고 있는데 옆에서 부딪히고 부딪히니 정이 입고가 되니 분명히 집안 문제에 우환과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내 말이 맞으면 본인이 어머니도 좀 감싸주는 것이 좋겠다. 상처받은 엄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주에서 이렇게 복음 현상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을 겪게 되는데 그대로 겪게 될 것인가, 아니면 이런 경우는 차라리 떨어져서 사는 것이 상책이니까 떨어져서 가끔 한 번씩 찾아뵙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이다. 언제까지? 정축대운까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을 하셨는데, 어머니가 질문하셨는데 따님과의 관계는 이 사주에서는 어쩔 수 없는 복음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따님이 하는 대로 그냥 지켜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혹시 따님이 이걸 보고 있다면 어머니의 가슴을 좀 풀어줘라. 그래서 한 번씩 어머니를 찾아뵙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축은 엄마는 깊은 병에 들 수가 있다. 그 인자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 평생 어머니로 인해서 본인도 가슴 말을 하게 되니 그것을 그렇게 그 절차를 밟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특히 이 사주에서 36세에서 46세로 가면은 이때는 무토가 들어옵니다. 무토. 이때는 무가 예를 들면 관 자체를 합을 해요. 득과를 하게 됩니다. 관을 하게 된다면 이때야말로 결혼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좀 그래도 유연성 있게 다가오는구나 이게 볼 수 있고, 사신 형사를 하는데, 인사신 형사라고 인옷을 합을 하는데, 일단 대운과 월주와 대운의 시작이거든요. 대운이라는 것은 월주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가장 먼저 얘들끼리 비교를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가 들어오고 인이도가 인옷을 합을 하니까 여기에서 형살 자체는 제거가 되는 것이다. 제거가 되고 인사 형사를 하는데 이때는 동서남북 굉장히 활동적으로 움직인 일을 할 것이다. 싫은 것도 있을 것이고 성공도 있을 거고 실패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때 들어오는 현상은 정축에 비해서 굉장히 좋다. 이것만큼은 참고할 필요는 있다. 우여곡절 경우도 이 시기가 더 낫지 이것보다는 훨씬 더 이 인 자체가 훨씬 더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주에서 축이 들어왔다는 것은 대운이 축은 한겨울을 이야기해 줍니다. 한겨울. 한겨울이고 시간은 한밤중입니다. 대운의 누구를 막느라고 대운의 축 때문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일단 상복을 입는다. 두 번째, 축이 들어온 사람들은 뭐냐? 한겨울이기 때문에 뭐냐면 모든 활동성이 떨어진다. 활동성이 떨어지고 누가 어디에 나와라 해도 두 번 갈 것을 한 번으로 가게 된다. 축이라는 것이 그런 현상을 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한밤중이고 얘가 인으로 들어가면서 해가 떠오르니까 이때야말로 기지개를 펴고 움직이는 거니까 이 시기보다 이 시기가 훨씬 더 밝다 이길 보는 것이죠. 여기에서 무인 대운에서 이 사주는 결혼에 대한 문제를 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36세는 너무 늦는 거 아니냐? 당연히 늦죠. 그런데 여기서 인이 두른 이민녀이라는 것이 있다. 이 사주에서는 기에, 경자, 신축, 이민. 그러니까 이 3년 정도 해자축으로 두를 때 이 정도는 31살, 32, 33살까지는 그냥 좀 가고 34살 정도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한다면 33세 가을 34세에서 결혼해서 산다면 한 2, 3년 지나면서부터 서서히 좀 그래도
기반을 잡고 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뭐냐? 무가 들어오면 이 자체에서 또 관을 상징해 주는데 관 자체가 굉장히 많아서 문제가 있다. 이 사주를 이렇게 설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이 들어오기 때문에 화국으로 가니까 그래도 이때는 뭐냐? 훨씬 더 안정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시기에 만약에 결혼을 못한다면 과연 이 사주는 어떻게 해야 하냐?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아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그래서 차라리 33세 정도 이 사주에서 결혼을 하고 1-2년 정도 조금 서로가 지지고 볶으면서 36세부터 치고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때는 뭐냐? 밖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일을 선택하라. 내근직이 아니라 밖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일이라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사주가 질문한 게 결혼에 대한 문제를 질문했습니다. 딸에 대한 결혼 문제. 그래서 이 사주에서 결혼은 저는 조혼이 아니라 좀 늦게 해줘야 하는데 시기는 아마 32세, 33세 넘어가면서 가장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녀지간도 35세까지는 어머니와의 관계는 서먹서먹하고 힘들 것이다. 왜? 복음현상과 이 사주에서 어머니는 앓는 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주에서는. 그러므로 다시 이야기하면 이 사주는 26세에서 36세, 35세 사이에는 이 따님도 스스로가 조금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과 상관없이 불편하고 자기의 삶 자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행동들이 더 나올 수 있다. 이건 엄마가 이해할 입장이고 따님 입장에서는 어머니의 가슴을 가만히 놔둬도 어머니는 한이 많은 엄마인데 이대로 계속 본인마저도 어머니의 가슴에 한을 쌓는 행위를 하는 것은 좋지는 않다. 단지 운의 흐름에서 이렇게 약한 거니까 이 시기 지나면 그래도 괜찮으니 스스로가 조금씩 양보하고 풀어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어차피 결혼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여기에 많이 있는 남자들 지금은 크게 값어치가 없다. 그러니까 깊게 결혼할 생각을 하지 말고 지금 만나서 결혼에 대한 것을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지금은 자신에 대한 직업 문제를 갖고 좀 더 성실하게 치고 나가고 마음을 조금 더 내려앉히면서 오히려 결혼과 어머니 관계를 잘 풀어나가는 것이 방법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무리하자면 이 사주에 어머니에게 제가 이야기하면 딸도 불편하다. 딸도 마음이 좀 힘들고 어렵다. 고통스럽다. 이걸 어머니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딸도 어머니에 대한 것을 가슴에 응어리가 많은 사람이다. 그것은 분명히 본인이 알 것이다. 그리고 이대로 놔두면 어머니는 지병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리고 어머니는 가만히 놔둬도 가슴에 구멍이 난 한마른 여인이라는 것을 본인은 딸은 분명히 아셔야 한다. 그래서 더 이상 서로가 상처를 주지 않고 풀어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상담을 마칩니다. 사주에서는 운의 흐름이 어느 시기가 들어올 때 오행상으로 들어올 때 어떤 오행이 들어오느냐 내가 좋아하는 오행이 들어오느냐 나와 반대 오행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내 삶 자체는 우울했다가 밝아지기도 하고 그 밝은 좋은 기운이 어느 시기에 들어와서는 꼬꾸라지기도 한다. 그러나 그 시기를 알고 내가 오히려 순응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런 현상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 또한 명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